확실히 그 시작이 반이네요, 그죠? 어느덧 이제 끝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합쳐서 평균적으로 네 문제가 출제되는 거죠? 아웃라인을 잡으셔야 돼. 일단은 첫 번째, 주택, 토지, 건축물이잖아요. 재산세 대상은 주택, 토지, 건축물, 그리고 선박. 밑에 적어야 돼. 항공기야 원래 다섯 개, 그죠? 시험은 부동산만 나오니까 세 가지. 원래 다섯 개야.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중에 뭐는 제외된다? 별장 X. 그 다음 토지 중에 뭐가 제외된다? 분리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X예요. 그리고 마지막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X. 건축물은 재산세 대상이에요. 왜 주택 이외? 항상 주택은 합쳐서 매기니까 주택은 건축물을 안 써요. 세 가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 2번. 이거는 별 3개. 별 3개 붙여요. 과세 대상 토지의 구분. 매년 출제되는 거죠? 1번은 저율분리. 농지, 전답과 수원이죠? 그럼 개인 소유 농지는 첫 번째 영농에 사용해야 돼요. 엔드. 농지는 농사지어야 되고 적정지역에 위치를 해야죠. 땅하는 위치. 박스가 나왔잖아요. 어디에? 군. 옆에 저거 읍면 포함. 군하면 읍면을 포함해요 항상. 그리고 어디에서 지어야 돼? 도시지역 밖. 그러나 묶인 지역을 도시지역 아니라고 그러죠. 어디에서 농사를 지어야 돼? 개녹. 그럼 개녹이 아닌 상공주는 투기 목적이지? 상공주는 무조건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과로가 종합이에요. 그럼 법인단체는 투기 목적이지 원래부터? 원칙이 종합합산. 그러나 다섯 개, 농, 한, 사, 매, 종. 이거는 투기 목적이 아니에요. 저율분리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종중. 농, 한, 삼, 매, 종. 농. 한, 사, 매, 종. 나머지는 전부 투기 목적이라고요. 다섯 개 빼고. 농, 한, 삼, 매, 종 들어봤어요? 자, 그 다음 올라갑니다. 이제 목장 용지는 농지와 다른 점은 개인 법인 구분 안 하죠? 도시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면 목장 용지다? 꼭대기 축산용. 축산용에 사용하면 목장 용지야. 그 다음 목장은 군에서 해야지? 단 뭐가 있다? 기준면적 이내만 불리야. 초과는 무조건 투기 목적이지? 종합. 그럼 도시지역 안에서 할 때는 똑같잖아. 기준면적 이내만. 그러나 상공주는 원래부터 투기 목적이에요. 상공주는 전부 종합합산이고. 그럼 목장용지는 반드시 뭐를 확인하자? 기준면적. 그리고 세 번째는 임야. 시골에 임야가 있으면 투기 목적이지? 그냥 임야는 무슨 합산이야? 종합합산. 그러나 공익목적. 투기목적이 아니라 공익목적, 즉 산림보호목적이죠. 이런 거는 분리과세입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만 조심하면. 니은 환경지구잖아. 환경지구요, 환경지구. 그러나 과로 보존지구는 옆에 적어 비과세야. 보존지구가. 이 보존지구가 어떤 지역일까요? 이거 국립공원, 도립공원 이런 거는 세금이 없어. 국립공원 안에 있는 임야 알아들었나요? 이런 지역이 아닌 지역을 환경지구라 그래. 보존지구는 비과세예요. 그 다음 디귿, 제한보호구역이 비과세죠. 분립니다. 그러나 통제, 38선이지? 통제는 옆에 뭐다? 비과세 저거. 그래서 두 가지는 둘 다 임야인데 헷갈리면 안 돼요. 과로는 비과세예요. 옆에 거는 분리과세. 그리고 종중은 무조건. 그 다음 공장용지도 별 3개 붙여. 이거 공장용지는 유일하게 세 군데로 다 갈 수 있지? 그럼 어디서 지어야 돼? 군. 이내는 분리. 초과는 종합. 그러나 시지역은 조심해야지. 시시시 공업지역. 그러니까 군은
전부 뭐다? 기준 면적은 분리야.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시는 조심해야 돼. 공업지역 산업단지만 분리야. 초과는 종합. 그러나 주상록에 있잖아. 이거는 사업으로 봐요. 영세공장. 주상록에서 영세공장들이 미싱 돌리고 있잖아. 이내는 사업으로 가니까 무슨 합산? 별도 합산이야. 초과는 무조건 무슨 합산? 종합합산. 그 다음 5번 주택 산업용 공급 목적이잖아. 투기 목적이 아니죠? 공급 목적. 그 다음 기역 공사 땅. 시험에 자주 중당하는 게 니은이잖아. 무슨 땅? 염전. 염전은 분리로 간다고요. 그리고 다 이런 거 공급 목적이야. 그럼 미음 봐요. 터미널, 터미널. 공급 목적이지?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니은과 미음이야. 그러면 이런 공급 목적 분리로 간다는 거예요. 분리.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고율 분리. 딱 두 가지지? 옆에 적어. 고율 분리는 매년 몇 프로야? 세율이 4%. 회원제 골프장. 고고부락장 토지는 고율 분리. 지역을 안 따져. 기준 면적이 없어. 세금 폭탄이야. 자, 넘어가자고요. 자, 이름 이제 별도. 별도로 가죠? 그럼 별도는 뭐다?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이거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일반 건축물. 일반 영업용, 사업용 줄여서 뭐라 그래? 일반 건축물. 기준 면적이 있죠? 네, 기준 면적은 어떻게 구해? 바닥 면적 곱하기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 배율을 곱하는 거야. 이래는 별도, 초과는 종합. 그럼 옆에 적어. 배율. 배율 적어요. 우리 약자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으면 몇 배야? 3배. 여기다 바닥면적을 곱하죠?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두 번째는 공업지역 일반 주거지역 미계획지역은 4배를 곱하라 그랬죠. 그 다음 전용 주거지역은 5배. 그 다음 널널한 지역 녹지지역, 묶이지 않는 지역, 도시지역 외, 밖. 7배. 그 다음 딱 암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가장 밀집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3배. 가장 널널한 지역, 녹지지역, 도시지역 외 7배. 나머지는 4배 아니면 5배. 그럼 5배만 정리하면 되잖아. 전용, 전두환, 50대 용이었잖아. 50대 배 터졌잖아 이거. 그래서 준상아 세배하러 가자. 공주와 함께 성당에 미사드리러 가자. 전용 5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나와있네. 실컷 적었더니. 자, 상주나 몇 배? 3배. 공주와 함께 미사 몇 배? 4배. 전용은 몇 배? 5배. 그 다음 녹지 도시지역 박 7배. 그 다음 2번은 뭐예요?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보는 토지. 그럼 나대지지 이거? 나대지인데 보겠다. 왜?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니까. 그래서 기역. 터미널이요? 차고용이요? 차고용 토지. 땅 위에 차들이 있잖아. 사업에 이용하잖아. 그 다음 디귿. 운전학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기역 디귿이야. 운전학원도 사업에 이용하는 거지? 자, 그 다음 또 하나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미음이야.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의 밑줄 그어. 이것도 사업으로 봐.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 이런 것들은 다 뭐다? 사업에 이용된 땅이다. 그래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기역, 그 다음 디귿, 그 다음 뭐다? 미음. 그래서 기역은 터미널용 토지와 차고용 토지는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다음 나머지는 전부 뭐다? 종합합산이야. 그럼 종합합산은 뭐만 주의하면 돼? 설명 다 끝나고 6번. 6번만 조심하라고요. 6번 봤어요? 시가표준액의 몇 프로 미달? 2% 미달. 그럼 바닥면적 제외. 제외차가 꼭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바닥면적만을 물어보면 어디로 가? 별도. 제외를 물어보니까 뭐다? 종합합산입니다. 자, 이 정도만 정리해주면 돼요. 자, 밑에 1번 한번 풀어봐요. OX네.
자, 50% 이상은 전부를 주택으로 보잖아. 몇 구로 출발할 때야? 1구. 1구의 동그라미 묻자. 한동은 어떻게 해? 각각 봐. 한동은 의미가 없어. 아파트는 아파트고 주택은 주택이잖아. 아, 똑같은 거구나. 아파트는 아파트고 상가는 상가요. 한동은 각각 보는 거야. 1구. 50% 이상. 한글로 어떻게 표시해? 크거나 같을 때.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꼼꼼히 좀 봐주시고.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3번에 이번에는 뭐를 하는 거야? 3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죠? 그럼 뭔지는 잘 몰라도 8글자가 들어가야 돼요. 공정시장 가액비율. 그래서 재산세는 토지주택 선박은, 아, 토지주택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에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 가액비율 70%. 60%는 뭐를 얘기하는 거야? 주택. 선박항공기는 들어가면 안 돼요. 낮게 발표하니까. 그 다음 종부세 봐. 주택은 그냥 시장 비율 아니라 6억을 빼야지. 6억을 빼고 80%야. 2번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는 3억을 빼고 6억을 빼지 9억을 빼야 되는 거야. 역시 80%. 왜? 빼야 초과가 나오니까. 그 다음 토지도 마찬가지야. 종합합산은 얼마를 빼야 돼? 5억. 별도합산은 얼마를 빼야 돼? 80억. 옆에 뭐가 붙어? 공정시장가액 비율. 그럼 위에랑 비교하면 숫자 배열이 6, 7, 8. 숫자 배열이 6, 7, 8 하냐? 그래서 이렇게 딱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재산세를 물어볼 때는 이렇게 답하고, 종부세를 물어볼 때는 이렇게 답하고. 자, 핵심 지문 내려와서 1번 한번 해봐요. 1번. 핵심 지문 1번. 자, 주택이지. 시가표준액의 몇 프로? 60. 60% 동그라미. 70은 뭐야? 토지건축물. 80은 뭐야? 종부세.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4번. 자, 4번 해봐요. OX4번. X잖아, 종부세니까. 6억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땡. 뭐가 없어? 공정시장 가액비율 없잖아. 6억을 공제한 금액의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번처럼 가야 된다고요. 4번 X죠? 공정시장 가액비율 없잖아. 자, 그 다음 세율. 자, 재산세와 종부세 옆에 나와 있죠? 세율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뭐다? 제일 밑에 주택 봐요. 주택. 제일 밑에 주택. 찾았어요? 주택은 0.1에서 0.4, 4단계죠? 뭐 빼고? 별장 빼고. 별장만 4%야. 별장을 뺀 모든 주택은 초과누진으로 계산한, 그럼 고급주택은 어디로 가? 1번으로 가는 거야. 그럼 종부세는 세율이 높잖아. 0.4로 끝났으니까 종부세는 0.5, 최고 2%야. 5단계야. 그럼 밑에 별장은 종부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올라가요. 그럼 종합이나 별도는 몇 단계야? 3단계야. 3단계지? 그러나 종부세도 3단계인데 세율이 높아, 종부세가. 알아들었나요? 그럼 여기서 봐. 그럼 재산세에서 3단계, 4단계는 누진세율이지. 이 애들만 종부세로 넘어가는 거야. 누진세율로 계산하는 것만 종부세로 넘어가되 종부세는 세율이 높다고요, 재산세에 비해서. 그럼 시험장에 가면 어떻게 물어봐? 재산세에서 누진세율 대상만 종부세 대상이다. OX. 오! 또 반대로 얘기해, 지금. 재산세에서 누진세율 대상만 종부세로 넘어가잖아요. 나머지는 종부세로 넘어갈 일이 없어요. 세 가지만 넘어가는 거예요. 자, 올라갑니다. 1번 풀어봐요. 1번.
별장과 고급주택이 붙어있으면 무조건 틀려. 별장만 4%야. 알아들었나요? 고급주택은 초과누진이요. 재산세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이거 알아들었나요? 자, 그 다음 6번 풀어봐요. 6번. 오잖아. 초과누진세율 대상 세 가지만 종부세로 넘어간다고요. 6번이 뭐야? 5. 자, 나머지는 봐주고. 자, 그 다음 5번. 별 3개 붙여요, 이거. 매년 출제되는 게 뭐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야. 매년 별 3개 붙여요? 원칙은 공부상이 아니라 뭐다? 사실상 소유자. 그죠? 그 다음 공유재산일 때는 누가 내는 거야? 지분, 권자. 큰 자 그러면 틀려요? 1번 틀려. 그 다음 세 번째는 과세기준일 전에 또는 과세기준일에 양도양수가 됐지? 그럼 잔금이 끝났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1년치 누가 내는 거야? 양수인. 그래서 과세기준일 전 또는 과세기준일까지 잔금기준이죠? 1년치 누가 내는 거야? 양수인. 자, 그 다음 공부상 소유자는 어떨 때만 답이 돼?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럼 진짜를 모르잖아. 그 다음 두 번째도 똑같죠?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다음 사용자는 어떨 때만 답이 돼? 귀속 불분명.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무조건 용자를 찍어야 돼. 그리고 매수계약자는 조심해야 돼요. 몇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돼. 세 가지. 국가 등 밑줄 긋고 엔드 연부 엔드 무상. 그럼 소유권은 국가 거예요. 그럼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으므로 매수계약자. 그 다음 주된 상속자. 상속이 개시됐지? 등기도 안 되고 신고도 안 됐잖아. 둘 다 안 되면 누구에게 내려가? 주된 상속자. 주된 상속자는 클로바 뭐를 얘기해? 민법상 가장 지분이 높은 자. 옆에 적어. 높은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누구에게 날아가? 연장자. 그래서 이런 연장자는 참 공부할 때 연장자분이 답을 대부분 맞죠. 아, 진짜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사 시험은요, 제일 합격을 많이 하는 게 수도권 예야. 이 30대, 40대가 제일 합격자를 많이 해. 그러나 평균을 따지면 뭐다? 평균을 따지면 50대도 많이 붙어. 60대도 많이 붙어. 그러나 제일 많이 붙는 게 3, 40대야. 나이가 젊으니까. 그러나 여기서 3, 40대가 떨어진다. 1년 동안 직장 다니고 이러면 바쁜 사람은 떨어질 수도 있죠. 직장도 아니면서 1년 몰입했다. 3, 40대가 떨어지면 진짜 뇌구조를 시험해봐야 돼. 지는 잘난 척하지만 지는 이 핑계 저 핑계 되지만 뭔가 원인이 있는 여남이야. 아니 그러니까 아예 바쁜 거 빼고 바쁜 거 바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직장도 안 다니고 아침 나와서 이제 밤까지 공부하다 가는 여남들이 있잖아. 3, 40대가 그런 분들은 뭐다? 거의 붙는다고요. 1차든 2차든. 근데 둘 다 떨어졌다. 상종을 하면 안 돼. 합격하고만 해. 상종하면 또 떨어져. 절대 얘기도 붙이지 마. 이게 진짜 이런 둘 다 떨어진 여남이 있으면 왜 말 붙이고 밥 먹으러 같이 가지? 술 먹으면 계속 그 여자는 스트레스 받아서 점수가 안 나와. 그 여자나 남자를 원한다면 시험 볼 때까지는 외면해야 돼. 남남처럼. 그래야 사랑하는 거야. 아 진짜요. 자, 그다음. 자, 그다음 밑에 보라고요. 자,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위탁자가 아니라 누구다? 수탁자요. 그리고 채비지 보류지가 나오면 누가 납세의무자다? 사업시행자. 자, 이게 재산세잖아. 기본. 자, 그 다음 이제 넘기면 뭐가 나와요? 종합부동산세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나와있죠. 주택은 얼마를 초과하는 자? 6억. 아무런 말이 없으면 6억이야. 그러나 1세대 1주택이라고 나올 때는 9억 원이야. 그 다음 토지는 종합합산이지? 종합은 얼마? 5억 초과. 별도는 별팔러 가야지?
80억 초과. 종부세는 간단하잖아. 6억, 5억, 80억 초과. 자, 그 다음. 우리 그리고 우리 선생들은요, 딱 보면 이제 합격자가 대부분의 눈에 보여. 눈에 보여. 말을 안 할 뿐이야. 그러나 제일 싫어하는 게 선생들이 뭐냐? 잘난 체 하는 거야. 딱 지가 다 법을 다 평정한 것처럼 생각해. 선생 이제 뭐야? 평가하고. 저 애는 낫고, 저 애는 틀리고. 저 선생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그런 사람 치고 붙는 사람 없어요. 왜? 모든 선생이든 60점 맞게는 가르친다고요. 남 평가하는 게 그런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지 자신은 지대로 판단도 못하면서 남 평가는 잘하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우리 자식은 다 잘난 것처럼 보여. 남의 자식은 참 평가를 잘해. 그게 인간인가 봐요. 그죠?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 지금 통제부 가했잖아. 지금 귀대에서 지금 격리 치료받고 있어. 14일 동안 푹 쉬는 거야 이제. 깨끗한데도 이제 14일 동안은 어디서 격리한데 늦게 들어온 애들은 그거 지금 다 이제 군인들은 그 늦게 들어간 애들 있잖아. 휴가 끝나서 그럼 격리 치료하고 있다고 해 지금.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지금 뭐 걸렸다는 얘기가 완치됐다는 건 나오는데 안 나오잖아. 그럼 요즘 군바리들이 안 보이잖아 거의. 참 군인들 안 보이니까 좋더라고. 저기 빼고. 자, 그다음 6번. 재산세, 종부세, 납세 절차. 자, 항상 납세지는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물건 따라다녀요. 물건 소재지. 그러나 종부세는 사람 따라다녀요. 국세는 거주자의 주소지. 그래서 지방세는 소재지. 종부세는 거주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갑니다. 자, 그 다음 재산세. 6하나 6하나는 똑같아. 나머지는 다 달라. 6하나 6하나예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다섯 글자로. 과세기준일. 옆에 저거 과세기준일은 동일해요. 둘 다. 그러나 납기는 달라. 토지는 9월이고 건축물은 7월이고 주택은 조심하자. 2분의 1, 2분의 1. 얼마 이하? 10만 원 이하. 그리고 10만 원 이하는 토지로 가면 틀려. 건축물로 가면 틀려. 주택. 그리고 종부세는 무조건 한 방으로 간다. 겨울에. 12월 1일부터 언제야? 15일까지. 1일부터 15일. 그리고 징수방법은 보통징수죠. 고지납부. 종부세도 원칙이 보통징수. 정부부가 옆에 적어. 그러나 선택하면 종부세는 뭐 할 수 있다?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종부세는 원칙이 정부 결정입니다. 선택하면 신고할 수 있어요. 종부세는. 재산세는 오로지 뭐다? 보통징수야. 그러나 종부세는 두 가지. 원칙이 정부부가. 정부 결정. 선택하면 신고도 할 수 있어. 그 다음 세부담 상한. 세부담 상한. 자, 주택 6억 초과. 6억 초과. 세부담 상한 몇 프로? 자, 주택이잖아. 주택. 그래서 130%. 100분의 30. 그 다음 6억 이하는 100분의 110. 110%. 퍼센트로 물어봤잖아. 3억 이하는 100분의 105. 105% 이렇게. 작년 100 기준이니까. 100분의 130, 100분의 110, 100분의 105. 분수로는 100분의 130, 100분의 110, 100분의 105. 주택. 6억 초과는 100분의 130, 6억 이하는 100분의 110, 3억 이하는 100분의 105. 퍼센트로는 이렇게. 자, 그 다음 토지는 건축물은 무조건 100분의 150. 무조건. 그러나 종부세 봐요. 종부세는 무조건 뭐다? 100분의 150. 뭐를 갖고 따져? 총세액. 재산세 플러스 종부세 세액을 갖고 따지는 거야. 총세액. 밑줄 그어. 재산세 플러스 종부세를 갖고 150%를 따진다고요. 총자가 들어가야 돼. 150% 앞에. 재산세 플러스 종부세 합계액을 총세액이라고 그래요. 자, 무조건 100분의 150, 100분의 150이에요. 건축물은 왜 없어?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잖아. 그럼 이 세부담 상한은 동일한 게 뭐밖에 없어? 비교했을 때. 토지. 토,
토지는 동일하잖아. 100분의 150, 100분의 150. 그죠? 건축물은 동일하다 그러면 틀려요. 건축물은 종부세를 안 씁니다. 자, 다음 소유권 변동 신고. 과세 기준일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해야 돼? 10일. 10일. 절대로 사유 발생이라면 안 돼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공무원들이 직권조사 과세대상에 등재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틀린 지문이라고요. 종부세는 안 쓰고. 자, 따라다니는 부가세는 20% 지방교육세지? 그러나 지역자원세월세는 병기세라 그래요. 나란히 기재하는 거. 부가세는 지방교육세예요. 병기 고지하는 세금은 지역자원세월세. 그러나 종부세는 그런 게 없고 농특세만 20%지? 그리고 소액징수 면제는 2,000원 미만은 재산세만 써. 종부세는 이런 게 없어요. 자, 그 다음 7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네. 옆에 저거.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규정을 준용한다. 똑같은 재산이니까. 그러니까 재산세만 알면 돼. 종부세 밑에 재산세 규정을 준용한다. 그럼 재산세가 비과세면 종부세도 비과세가 된다라는 얘기죠? 자, 1번. 국가 등은 항상 비과세예요. 오른쪽은 대한민국 거를 외국이 과세하면 우리도 과세한다고요. 알아들었죠? 1. 꼭대기는 국가재산. 근데 두 번째는 뭐다? 개인재산이야. 두 번째 칸은 개인재산을 국가 등이 1년 이상 사용하는 거야. 이럴 때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는 이거는 무상을 얘기하는 거야.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무상. 그럼 개인은 수익이 없으니까 비과세. 1년 이상 공공용 또는 공공용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른쪽은 유료가 나왔잖아. 그럴 때는 개인은 과세. 그럼 여기가 유료니까 왼쪽은 무료란 뜻이에요. 시험은 어떻게 나와? 유무상을 불문하고 비과세한다. 틀렸죠? 무료일 때만 비과세. 유상은 세금을 내야 돼요. 유료. 자, 그 다음 2번.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는 역시 뭐다? 4번 알아야 돼. 4번. 아까 했잖아. 공원법에 따른 고원 자연 보존지구. 보존지구 비과세지 4번? 자, 그 다음 2번도 알아야 돼. 2번. 자,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 나왔다. 통제. 통제 38선 비과세죠? 다만 전답과 수원 대지는 제외한다. 제외한다는 얘기는 과세한다는 뜻이죠? 그럼 통제 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는 뭐야? 비과세. 자, 그 다음 알아야 될 거는 6번이야. 임시건축물은 비과세다.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끝에 1년 미만. 1년 미만 비과세죠? 단 임시건축물이 사치성으로 전환되면 과세로 바뀌죠? 자, 그래서 3번에 1번만 알면 돼. 비과세가 배제되는 경우 사치성이 되면 무조건 과세로 전환된다고요. 수익사업은 시험에 안 나와요.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마지막 파트가 8이네. 8. 자, 8번 하기 전에 핵심 지문 1번 한번 해봐요. 1번. 언제 납세율 넘어가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의 동그라미. 자, 그 다음 7번으로 와요. 자, 7번. 자, 7번. 오해웩스예요. 자, 7번. 수탁자 나왔죠? 체납됐잖아. 압류가 들어가야지? 근데 신탁재산에 다른 재산이 있잖아. 그럼 다른 재산이 있을 때도 압류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뭐야?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 만자가 들어가서 틀린 거야. 그럼
이 해당 재산이 하자가 있으면 다른 재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 틀렸어? 만자가 들어가서. 그럼 만자가 들어가면 다른 재산에는 압류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요. 자, 그 다음 제일 밑에 9번. 제일 밑에 9번. 제일 아래 9번. 자, 전답과 수원 대지는 사용 수익을 하죠. 민통선에서 부과한다. 전답과 수원 대지는. 자, 그 다음 오른쪽 8번. 자, 이것도 별 3개. 이번에 무조건 출제. 재산세, 종부세, 물납, 분납 비교해야 돼요. 자, 분납은 기준점이 둘 다 똑같아. 500, 초과, 초과. 분납기간, 재산세를 물어볼 때는 무조건 며칠, 45일. 그러나 종부세는 다 국세는 2개월이야. 자, 신청은 까지까지야. 10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신청은 까지 하면 돈을 받고 보는 거야. 까지까지. 자, 그 다음 물납은 기준점이 천초가 천초가. 똑같아. 천초가 천초가. 대상은 재산세는 관할 내 부동산. 종부세는 국내. 달라요. 그 신청은 10일. 허가 여부는 5일. 10일 5일은 재산세 지문이요. 그러나 종부세 지문은 10일을 안 써. 지자체에서 평가가 다 끝났지? 파악이 끝났더니 까지야. 허가 여부는 5일이 아니라 며칠이야? 14일이야. 그래서 10일 5일은 재산세 지문이에요. 종부세는 까지 14일. 그 다음 평가는 언제 하는 거야? 6월 1일 현재 시가. 시가 두 글자. 그럼 1번, 2번, 3번 옆에 적어. 이거를 뭘로 본다? 시가로 본다. 그래서 평가자가 나오면 뭐다? 6월 1일 현재 시가로 한다. 이게 법조문이야. 그럼 시가는 어떤 애를 시가로 본다? 1번, 2번, 3번. 재산세와 동일. 자, 밑에 4번 한번 풀어봐요. 자, 4번은 뭐예요, 답이?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평가를 물어보잖아. 두 글자 시가의 동그라미. 시가. 시가는 몇월 며칠 현재? 6월 1일 현재. 알아들었슈? 자, 그 다음 3번. 3번 해봐. 3번. 동일하다, 다르다? 다르다. 재산세는 10일 5일. 종부세는 까지 14일. 달라요, 달라. 자, 앞에 거 하나만 더 할게요. 자, 1페이지 봐. 자, 다 끝났잖아, 이제.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갖고 다녀요. 알아들었죠? 뭐 계속 갖고 다니면서 이제 저희 8월 달까지 같이 호흡을 하자고요. 이걸 갖고. 한 번에 안 돼요. 계속 갖고 다녀요. 자, 1페이지 봐. 조세총론. 1페이지. 자, 이번에 시험에 나오는 게 1번이야. 별 3개 붙여. 이거 한 문제입니다. 성립시기, 확정시기. 1페이지. 자, 취득세는 언제 성립해? 취득할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할 때. 재산세와 지역재원세를세는 과세기준일에. 이 특부가 뭐야? 약자잖아. 특정 부동산에 대한. 줄여서 특부야. 다 적을 수가 없었어. 부동산 같은 재산이잖아. 과세기준일에 성립한다고요. 6월 1일. 세 번째 간 특부가 뭐라고? 특정 부동산에 대한. 그 다음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과세해야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러나 예정이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 예정은 미리미리 하잖아.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에. 언제? 말일. 말일날 성립한다고요. 그 다음 말일날 성립해서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나오면 안 돼. 숫자는 뭐다? 저 이거는 신고기한이요. 말일. 예정은 말일. 그럼 말일날 세금 계산해서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말일 어쩌고. 좌우간 예정자가 붙으면 말일. 시험 볼 때까지는 나의 예정일은 항상 말일이야. 수시다 이러면 안 돼. 어떤 분은 너 예정일 언제니? 끝났어. 그럼 인생 끝나는 거야. 말일. 그 다음 지방교육세와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잖아.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지? 그럼 본세 쫓아가잖아.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는 세뭐 본세야. 본세 줄여서.
그 다음 지방소득세도 어떻게 똑같잖아.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고요. 그러나 지방교육세 옆에는 저거 부가세. 그러나 지방소득세는 옛날에는 부가세였는데 독립세로 전환됐어요. 독립세라고 적고. 그러니까 독립세니까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고요. 그러나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에요. 독립세로 바뀌었다고요. 그렇더라도 본세랑 같이 갑니다. 그 다음 농특세도 저거 부가세. 부가세는 항상 본세랑 같이 가잖아. 과로가 뭐다? 본세.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다? 밑줄 그어. 지방교육세, 농특세. 이거 부가세잖아. 그럼 본세와 같이 가잖아. 그럼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그거예요. 자, 가산세는 뭐로 시작하면 맞아? 가로 시작하면 맞는 거야. 가산날 국세 지방세 이것도 같이 성립한다. 가산세는 가로 시작하면 맞아. 그 다음 수시는 수시로 시작하면 맞아. 근데 중요한 거는 수시는 가운데 뭐가 붙어야 돼? 사유. 사유자를 꼭 확인해. 과로. 인지세는 문서를 작성할 때 당연하죠. 주민세는 6 하나가 아니라 7 하나야. 그럼 잘 봐요. 성립시기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는 거는 몇 가지가 있어요? 세목이. 과세 기준일에 납세할 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재산세, 하나는 지역자원시설세, 하나는 종부세, 하나는 주민세. 네 개네. 과세 기준일에 납세할 의무가 성립하는 조세는 네 개네. 그러나 6 하나를 따지는 것은 몇 개예요? 세 개네. 주민세는 7 하나예요. 6 하나를 물어보는 것은 세 개네. 전체를 물어보면 4개네요. 찾지도 못하는구나. 한 개가 왔나 봐 지금.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그 두 개잖아. 합치면 세목이. 자 여기 봐 이제. 성립하면 세금 계산을 출발해서 확정시켜야지. 확정시켜야 된다고요. 자 그럼 취득세는 원칙이 뭐다? 신고하는 때 확정돼. 모든 그다음 무신고하면 과세권자가 개입하죠. 무신고하면 어떻게?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확정. 저거 과로. 아, 무신고하면 과세권자가 또는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고요. 다 똑같아.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공통이야. 원칙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데 확정 안 하면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고요. 됐슈? 자, 등록면허세도 원칙 신고. 재산세는 오로지 뭐다? 결정하는 거지? 재산세는 오로지 결정하는 거잖아. 종부세는 원칙은 결정하는 거야. 과로 선택하면 신고하는 거야. 그럼 소득세도 신고하는 거지? 신고잖아. 예정도 신고하는 거잖아. 그러나 밑에 거는 지방교육세는 본세 쫓아가. 본세 쫓아가니까 본세 징수 방법에 따라 확정되는 거야. 농어촌 특별세도 본세 쫓아가. 본세 징수 확정. 가산세도 본세 쫓아가. 그러나 인지세는 뭐다? 계약서를 적는 순간 성립과 동시에 확정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확정되는 거는 무조건 뭐를 찍어야 돼? 인지세. 동시가 나오면 동시 인지세를 찍으면 되는 거야. 동시 동시하면 뭐가 기억나요? 동시하면 시인이 생각나잖아요. 동시하면 시인 인지세. 아 동시하면 시하면 시인이 생각나잖아. 인지세. 그다음 주민세도 신고하는 거. 몇 개만 알면 되는 거야? 다섯 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소득세. 다섯 개. 이 소득세는 뭐를 얘기하는 거야? 하나는 종합소득세, 하나는 양도소득세. 그리고 예정부터 이런 거는 읽어보면 되고. 자, 마지막. 자, 소멸시기만 하나 배우자고요. 자, 그리고 이 프린트는 다음 주도 갖고 오세요. 예, 조세총론은 이제 계속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요 프린트를 갖고 반복한다고요. 알아들었습니까? 자, 조세의 소멸시기는 몇 가지가 있어? 다섯 개. 그리고 답안지가 나와 있어요. 알아들었나요?
설명은 다음에 드릴게. 자, 소멸되는 식유는 처음에 뭐 하면 없었죠? 납부. 두 번째는 충당. 세 번째는 부과 취소. 네 번째는 제척기간. 제척기간 만료. 다섯 번째는 소멸되는 사유는 법적으로 딱 다섯 개밖에 없다고요. 다섯 개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쫙 봐주시고, 자 밑에 봐, 밑에 제일 밑에 조세부가의 제척기간에는 중당과 정지사유가 있다 없다? 없다야. 제척기간은 연수가 길잖아. 소멸시효에는 중단과 정지가 있어요. 설명은 나중에 해드릴게요. 있다가 없다? 없다. 없어요? 없어? 없다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보자. 자, 넘어가면, 자, 넘겨봐요. 3번. 가산세와 가산금이 있죠. 이번에 개정법이 하나가 있어. 개정법까지만 설명할게요. 그 동그란 시커먼 거. 이거 개정법 무조건 알아야 돼요. 자, 다 한번 읽어봐요. 시커먼 똥 시작. 자, 잘 봐. 작년에는 납부 불성실은 하루에 만 원당 얼마씩부터 3원. 끝까지부터 막 끝까지. 납부불은 만 원당 3원이 끝까지부터. 그럼 원금보다 사채업자로 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가산금처럼 한도를 정했어. 하루에 만원당 3원 붙잖아. 끝까지 버티더라도 한도가 뭐다? 100분의 75로 함. 즉 원금의 75%까지만 붙인다고요. 이거 법 바뀐 거예요. 아, 납부불은 하루에 얼마씩부터 만원당 3원. 그럼 작년까지는 끝까지 가는 거야. 막 죽을 때까지. 안 된다 이거지. 키워드는 뭐다? 100분의 75. 한도를 정한 거요. 자, 넘겨봐요. 3페이지. 3페이지 보라고요. 넘겨서. 자, 6번 해봐요. 오른쪽. 6번에 1번만 풀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6번에 1번. 이거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6번에 1번은. 6번에 1번 오른쪽. 이거 맞추면 거의 합격권에 들어. 이거 O다 X다. X 나쁘잖아. 100분의 얼마? 75. 한도니까 한도 80하면 절대 안 돼요. 1번의 답이 뭐다? X.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더 이상 하다가는 여러분들이 쓰러져.